안녕하세요. 소망침해 예방교실 줄리박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체 부분 운동을 해보겠는데요. 혹시 박수 운동을 원하시는 분은 제 비디오 No.1 1편을 보시면 손박수 이런 많은 손에 대한 박수 운동이 있습니다. 1편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분 운동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저와 같이 1, 2, 3, 4까지 숫자를 세면서 따라해 보세요. 저만 하면 안 됩니다. 눈 운동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눈을 위로 보고 정면, 아래로, 왼쪽,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위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정면으로 하나, 둘, 셋, 넷,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정면으로 하나, 둘, 셋, 넷, 왼쪽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 왼쪽에 보기 싫은 사람, 오른쪽에 미운 사람 있으면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서 마음껏 째려보세요. 한번 눈 운동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위로 하나, 둘, 셋, 넷, 정면 하나, 둘, 셋, 넷, 아래 하나, 둘, 셋, 넷, 왼쪽 째려보기 하나, 둘, 셋, 넷, 정면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네, 많이 째려보셨나요? 이번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탁 올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한대 아시죠? 무한대가 뭐야? 하시는 분은 팔자를 거꾸로 세웠다고 생각하시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팔자를 거꾸로 하시는데 이 내 눈은 이 엄지손가락만 따라가시는 거예요. 목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자, 8가지 카운트 하면서 눈동자는 엄지손가락을 따라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러분 엄지손가락으로까지 눈 운동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귀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귀는 먼저 이렇게 여러분 귀를 딱 내셔가지고 밑으로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자, 밑으로 잡아 다 네 번씩 카운트를 하시는데 밑으로, 옆으로, 위로 하실 겁니다. 시작! 저와 같이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위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귀를 반으로 접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귀 마사지. 손가락으로요. 귀를 대시고 마사지를 주무르면서 마사지로 하나, 둘, 셋, 넷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귀 운동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위로 하나, 둘, 셋, 넷. 반 접고 하나, 둘, 셋, 넷. 마사지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입 운동을 해보겠는데요. 어? 무슨 입 운동? 뭐를 하지? 입 운동을 함으로써 저희 입에 있는 침샘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자, 먼저 혀로 잇몸을 자극하기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살살 돌려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시작! 네, 그 다음에 이 혀로 내 입 천장에 대시고 내 이름 쓰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 자기 이름 써보세요. 혀로 입 천장에 대시고 네, 어떠세요? 안 하던 운동을 하시니까 여기가 막 땡기죠?
다시 한번 입 운동 혀로 해보겠습니다. 혀를 한번 쭉 이렇게 돌리고 반대로 돌리고 입 천장으로 이름을 쓰기입니다. 시작! 이름 쓰기. 네, 어떠세요? 여기가 땡기는 느낌 안 드세요? 네, 이번에는 혀를 최대한 길게 아래로 내밀어 보세요. 아, 이거 우아한 제가 이거를 한다는 게 조금 창피는 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저보고 웃지 마세요. 저보고 웃지 마시고 여러분도 혀를 내밀면서 하나, 둘, 셋, 넷 동안 홀드 하시는 겁니다. 시작!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막 웃어요, 저보고. 여러분도 막 웃었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운동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만 웃으시고 이번에는 얼굴 운동을 해보겠는데요. 볼 풍선무기, 얼굴의 탄력을 유지해준대요. 그래서 볼 풍선무기는 뭐냐면 최대한 여기에 공기를 넣어서 볼을 뿔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최대한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이상한 운동이지만 오늘 뭐 기왕 망가지기로 한 거 또 다시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자, 볼 운동 하실 때 최대한 풍선 불고 4가지 홀드 하는 겁니다. 시작! 빨아들이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풍선 불기. 빨아들이기. 네, 이거를 하면 저희 소망 케어 교실에 오시는 학생분이 계셨는데 이거를 너무너무너무 예쁘게 잘하셨어요. 그분이 갑자기 보고 싶어지네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을 이겨라 하는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여러분 가위바위보 아시죠? 가위바위보.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는 거에 여러분은 저를 이기려면 반대 다른 거를 내셔야 되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제가 말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위를 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내야지 저를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 주셨다가 해봅니다. 자, 가위, 바위, 가위! 여러분, 뭐 내셨어요? 주먹 내셨죠? 네, 주먹 내셨으면 저를 이긴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보자기를 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위, 바위, 보자기! 여러분 뭐 내셨어요? 저 이기려면? 가위 내셨죠?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주먹을 낼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주먹 내니까 여러분 저 이기려면 뭐 내야 되는지 잘 생각하세요. 가위, 바위, 주먹! 여러분 뭐 내셨어요? 분명히 보자기 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죠? 제가 이렇게 맨날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제는 저하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나를 이겨라. 나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하지? 전부 희한하네.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자, 어떻게 하시냐면 두 손을 내밀어서 서로 왼손과 오른손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상 왼손이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왼손이 보자기 냈으면 내 오른손은 뭐를 내야 될까요? 주먹을 내야 되겠죠. 또 왼손이 가위를 냈으면 내 오른손은 뭐를 내게 할까요? 보자기를 냅니다. 왼손이 주먹을 냈으면 내 오른손은 가위이고요. 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실은. 자,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자, 왼손입니다. 제가 왼손을 부를 거니까 왼손이 이기도록 오른손이 내셔야 됩니다. 자, 왼손 가위바위보 보자기! 오른손 뭐 내셨어요?
주먹 내셨죠? 자, 왼손 가위바위보 가위! 오른손 뭐 내셨어요? 보자기 내셨죠? 네, 이번에는 가위바위보 왼손 주먹! 오른손 뭐 내셨어요? 오른손이 가위를 내셨어야 됩니다. 어우, 저도 헷갈려요, 실은. 자, 이번에는 왼손이 이겼으니까 오른손이 컴플레인 하잖아요. 오른손도 이기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손이 이기게끔 오른손이 내는 거를 항상 왼손은 지는 걸로 내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 가위바위보 주먹! 오른손 주먹입니다. 왼손 뭐 내셨어요? 가위입니다. 자, 이번 오른손 가위바위보 가위! 왼손 뭐 내셨어요? 보자기입니다. 자, 이번엔 오른손 가위바위보! 왼손 뭐 내셨어요? 주먹을 내셔야 되죠.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헷갈리죠? 여러분, 혼자서라도 이 왼손, 오른손 다른 게임을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계속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 두뇌 운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